통영의 한 섬마을에서 대학생들이 벽화를 그려주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. 한여름 폭염 속에 힘은 들지만 봉사 열기가 더 뜨거운 모습입니다.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통영시 산양읍 만지도. 출렁다리로 유명해진 섬에 대학생 화가들이 찾아왔습니다. 경남 자원봉사센터 소속의 이 학생들은 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작업을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. 지난해 국립공원 명품 마을로 선정된 만지도는 막바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. 탐방객에게 즐거움도 주고 마을 이야기를 조금 구경을 하고 가실 수 있는 거리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벽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원봉사에 나선 학생들은 35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도 벽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. 자발적으로 하는 만큼 보람이 더 큽니다. 이제 어르신들이 가면 또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꼭 다음에 또 놀러 온다고 저번에도 한번 또 초청을 하신다 하대요. 고마워가지고 또 그러면 또 제가 또 엄청 보람 느끼고 이런 것 같습니다. 섬 18곳의 모든 벽화는 마을의 특징이나 장소와 연관이 있습니다. 옛 기억을 남기려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됐습니다. 옆에 그려진 이 벽화는 바로 술독입니다. 봉사단은 예전에 이곳에 있던 술을 빚던 도가를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이런 벽화를 그려넣었습니다. 주민들은 마을에 그려지는 벽화가 새로운 명물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조금 그 어촌이면서 옛적인 모습이 풍기는 그런 곳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저희 마을이 그런 쪽으로 많은 걸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. 폭염 속에도 작은 섬마을에서 벽화를 그리기에 나선 대학생들.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봉사의 열기가 넘치고 있습니다. KNN 길재서입니다.